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오늘은 흑해바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흑해바다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낚시가 될까 안 될까. 터키는 미끼 지렁이는 쓰는데 거의 빵을 많이 쓰더라고요. 맛조개도 쓰, 맛조개. 맛조개 가져올 걸 그랬다. 아, 맛조개 있는데 집에. 뭐 요번에 가서 잘 되면 또 가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흑해바다 가서 우리 은경씨가 낚시가 안 된대요. 제 생각에 낚시가 되는데 낚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통발도 한번 던져보고 해가지고 만약에 잡히면 회도 먹어보고 내가 흑해바다 가서 낚시해서 회 먹기 과연 오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어. 오늘 가는 곳은 터키의 흑해바다 실내라는 곳입니다. 실내라는 곳. 실내 가서 실내? 그래서 여기는 저희 집 테마 이스탄불이라는 곳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길만 안 막히고 그리고 저희가 제3대교를 통해서 갑니다. 아, 3대교 통해서? 한국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다리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바다를 향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은 유럽 지구고요. 보스포러스 제3대교를 건너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낚시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 여기는 도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이 많이 안 막히고 금방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파도가 좀 셉니다. 낚시를 하기에는 여기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낚시하는 사람도 없고요. 여기 안쪽으로 보면 만처럼 이제 형성된 곳이 있어서 저기 앞에 아저씨 한 분이 낚시하시는데 좀 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서가 조금 잡히고 지금은 잘 안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지 하면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고 하는데 미끼를 뭐 쓰냐고 여쭤봤더니 빵 쓴다고 합니다. 빵. 그래서 한 30분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저씨 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방향이 지금 그림자를 보게 되면 이쪽 방향이 북쪽이에요. 그 북쪽 보고 하면 해를 등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남쪽이기 때문에 해를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저씨 낚싯대 낚시하고 계십니다. 어휴, 낚시하려는데 여기 근처에 오일시름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오일시름인데 여기 선수들인가 보다, 그죠? 선수들
아이 가죽 바지. 에디네 birinci oldu. Altın kemerli başbeyli. 안나들. 나들은 teşekkür ederim. 2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거는 빅매치는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우승자를 뽑는 거래. 그 날라가 안다 날라가. 100% 날라간다. 저것은 너는 날라갈 것이야. 이것은 나의 예언이야. 빵빵빵. 터키 물고기들은 맹해서 빵 먹습니다. 잉. 맹돌이라서 잉. 낚시 보수의 특징은 와 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꼬였어, 꼬였어. 꼬였어. 에휴, 내 손이 안 거쳐지면 안 못 뜨는데. 이야, 나 없으면 어쩔래. 이렇게 봐, 여기 잡아봐, 이걸 잡아봐. 나 손을 놔. 짜증내냐, 지금? 아니요. 제발 화면 보면서 찍어주세요. 화면 보면서 찍고 있어. 던져 보 있어. 에헤, 그거 날려, 그거 날려서 돼? 아저씨들 뭐 일을 하는데? 이거 요 앞으로 바로 동동동 떠오네. 바람이 계속 이렇게 오고. 그래도 너무 가깝다 이거는. 아저씨들 저기가 있는데. 저기 저 갈매기 있는데. 대실길래 내리면 아저씨가 차 주신다고 지금 테이블까지 차려주시고 계셔. 이건 너무 가깝다. 이게 너무 가깝다 이거. 추가 무거워야지 물려가는데 추가 가볍잖아. 빵! 빵! 나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위로 하지 말고 가위로 안 돼. 위로 하지 마. 이 나가면 큰일 나. 아저씨들도 지금 낚시를 구경 가볼까? 야, 놀랍이야 부르다. 오, 뭐라고 정규산. 에베 에베. 무트박다와. 쿡맨. 에베 유물타와. 예리어만다. 에베 벤들다와. 예전에는 지금은 가라반나 뭐다 코레리들 코코다 코레리안 아프다 메리아파 티벳 라스 에베 티벳 에베 아드네 코코 네임 코코 개할 코코 같이 여기 코코도 있어 강아지 어 딸이 미국에서 데리고 오네래 코코 코코 만져봐도 돼? 코코야 레스토랑 아침무시 아저씨 계란도 있고 페네리도 있고 다 있어 완전 집이야 집 아저씨 다 있어 바닷가에서 이렇게 차이 짠
자, 흑해 바다 와서 낚싯대를 한번 던져 봤습니다. 낚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낚시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기 위해서 일단 던져 봤고, 해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낚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디다 담지? 아, 여기다 손. 오! 모르는데 살짝 익혀 먹으면 된대. 그러면 해 먹는다 소리야. 오! 자, 이게 내가 지금 했다? 어, 했다. 분은 왜? 재밌으면. 이거 아저씨가 해 줄까 그러는데? 어, 해 달라 그래. 최고야. 어, 근데 이거 잡혔었나? 이거 저기 뭐야? 잡았습니다. 캐팔이라는 생선입니다. 미끌미끌한 거 있는데? 미끌미끌해 이게. 근데 이게 회로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찍어요. 안 돼! 아이. 야자. 이렇게 바로 그냥 우리는 못 붙었다고 보는데 아저씨가 현장에서 바로 해주신다. 미안한 무슨 거? 어, 회를 못 먹을까? 어, 배를 땁니다잉. 야, 저게 더 좋다 여보. 저게 더 과학적이야. 아저씨 못 잡았는데 우리만 잡았다. 손질할 줄 아시네. 저 까만 게 비린내가 나거든. 짱. 안 잡힌다며. 그러게, 안 잡힌다고 무시했는데. 네, 신발이야. 얼마 안 돼. 두툼이요. 저기제 아저씨가 지금 손질 다 해주셔서 튀겨주시고 계십니다. 다 했어요 아저씨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북카다. 여보, 다 요리가 끝났습니다. 알아. 이거를 어찌 먹어야 되나? 이 간장. 간장을 여기다 타요, 뭐. 그러라고. 자, 와사비에다가 그냥 간장을 그냥 볶겠습니다. 야, 이거 막 그냥 대충 챙겨 왔는데. 여기. 세큘레아비. 그새 딱 해주셔 갖고 여기도 있어. 살짝 익혀 주셨어, 살짝. 회로 사실 먹어도 되는데. 숭어회 맛 없잖아. 그래도 이제 우리는 회를 못 먹는 사람이니까. 괜히 잘못 들어서. 먹었다가. 아니, 탈 나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문제야. 아, 맛이 없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름 숭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먹어봐요. 이게 왜 여름 숭어 개도 안 먹는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겠지. 아, 우리나라 많으니까 생선이 먹을 게. 맛만 있구만. 아저씨. 아비, 초, 이제! 한 마리 더 잡으면 아저씨 드신대.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알았어. 먹여야 돼, 아저씨도. 맛있다니까. 맛있지. 나쁘지 않지? 생선구이 맛인데, 나쁘지 않아. 쫀득쫀득하고.
근데 많이 맛있는 맛은 아니다. 그냥 쫀득쫀득한 맛. 그래도 재밌죠? 터키 와가지고 숭어. 아니 그 라방을 쳤어야 되는데. 라방 쳐버려 지금? 배려 없는 방송. 알라 할라. 아저씨가 토마토까지 갖다 줬습니다. 코레스타일, 코레스타일. 무슨 쉐요? 수삼. 할라냐 수삼옆프라. 수삼옆. 레베 레베. 비진 보일래 이요르. 오 발르길래 에딜레 베라베르 사리요리야. 온단 손나이요. 아직 한 번. 말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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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외. 제일 촉 레제틀리들기 아마 레제틀리. 아마 뭘 준비했으면서 제일 포스타일. 어디만 레제틀리. 아마 규제. 규제. 아마 하나 집중 갖고. 촉 다들. 깻잎. 깻잎쌈. 맛있어. 맛이 있습니까? 맛있어. 심지어 맛있어. 나는 재밌는 게 저 아저씨 우리 처음 보잖아 지금. 처음 보는데 저 안에 나 살림색깔 다 구경하고 왔어. 치즈 있지? 계란 있지? 빵 있지? 기름 있지? 다 있는 거 다 있어. 그러더니 이거 잡히니까 손질 석석석 해갖고선 아저씨가 해주는데 처음 본 아저씨 있단 말이야. 처음 본 아저씨. 근데 그냥 해줘요 이렇게. 나는 이런 게 참 좋아. 뒷목 잡고 넘어가다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 맛있어. 나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맛있어? 응? 천천히 먹어. 내가 흑해바다에서 낚시하기 우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숭어. 근데 회로 먹기도 좀 그래서 또 친절한 터키 아저씨가 구워줘가지고 먹었는데 터키에 또 기분 좋은 오지랖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이 흑해 실내라는 곳인데 여기 이런 낚시도 할 수 있다는 거. 터키에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디서든 낚시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선선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오일 실험도 구경했고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번잡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조금 사람들 가족들도 막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 좋네요. 한기씨? 이제된 거? 나는 있으니까 자기 필요한 거 콜라 같은 거 하나 사요. 자가 뭐하러 뭐? 에베 다시 와요 여기? 좀 가까우니까 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맛은 어때요? 비타네. 55리라. 멀리 또 낚시하시는 분들 몇 분 또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고은경 씨는 흑해를 발 아래에 두시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좋아요.
Buralarınız çekileceğinden dolayı bura çekmek üzere